안녕하십니까, 회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속장착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해봤고요. 오늘은 배선하는 부분을 해볼 생각입니다. 배선하는 부분을 해볼 생각인데, 저는 늘 이렇게 전기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에서 트랜스로 입력을 하고, 그 입력을 한 뒤에 또 이렇게 또 출력을 해서 트랜스에서 나오는 출력을 해서 그 전기의 흐름을 따라서 주로 배선을 하는 그런 약간 버릇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빼먹는 일이 좀 적어지고요. 또그 순서에 따라서 회로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렇게 배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 스위치인데요. 얘가 입력이고요. 얘가 입력이고, 입력 단자고요. 그다음에 얘가 지금 스위치거든요. 이 스위치에는 지금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같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두 개로 입력이 되고 얘는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얘를 요로 보내고 얘를 요로 보낼 겁니다. 아주 짧은 선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출력을 뽑아서 여기에 220볼트의 입력에 붙일 겁니다. 지금 이 트랜스가 저는 여기다가 핀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선을 뽑아서 할 수도 있어요.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꼭 반드시 얘를 핀으로 해야 된다, 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20볼트의 입력을 잡는 부분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스위치는 붙였고요. 이렇게 지금 붙였는데, 될수 있으면 짧게, 원래는 교류선은 꼬아야지만 뭐 여기는 워낙에 그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꼬지 않고 그냥 붙였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짧게 이렇게 해서 그 선을 배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220에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220에 입력에 여기에다가 납땜을 하실 때는 지금 먼저 얘들이 이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납땜을 했는데, 지금 여기 그 에나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그 납을 좀 주어서요, 이렇게 녹여가지고 좀 충분히 요걸 좀 태워주고, 그렇죠? 녹여서 태워주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태워준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녹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너무 오래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타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공관을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납땜입니다. 납땜 잘 하셔야 돼요. 납땜이 너무 많은 납을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너무 오랫동안 납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열기가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납땜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가장 여러 가지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납땜을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전선을 붙이실 때도, 전선을 이렇게 미리 까놓으시면, 이 전선에다가, 보이시나요? 납을 충분히, 미리, 납을 이렇게 충분히 먹여서 이 전선에 전체적으로 납이 골고루 이렇게 먹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납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붙지가 않아요. 제대로 붙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도 이쪽에다 대고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면서 녹았죠? 녹은 다음에 이거를 살짝 떼주시면,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시면은 얘가 완전히 얘가 붙어서, 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여기도 또 납땜이 돼서 붙었죠. 납땜이 돼서 붙었고요. 네, 지금 220볼트 입력에다가 스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전원이 갔습니다. 근데 항상 요저 교류선은 잘 꼬아서 여기서 나오는 그 전자기 유도력,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유도되는 그러한 것들을 상쇄해가지고 완전히 제로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너무 막 빡빡 꼬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꼬아서 선을 해주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입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출력을 잡아가지고 230V에서 출력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브릿지 다이오드로 정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이 부분을 꽉안 조였죠. 이 부분을 안 조인 이유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라운드를 할때 납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납땜을 할때 얘를 꽉 잠궈 버리면 열이 뺏겨서 납땜이 잘안 되니까 이거를 나중에 납땜을 하고 여기를 조여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다가 또 이렇게 부속을 붙이면 이걸 조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라운드 점에서부터 그렇죠? 각각의 그라운드 점에서부터 선을 끌어와서 여기다가 일단 납땜을 해놓고 즉 그라운드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걸 조여서 완전히 고정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브릿지 다이오드로 정류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잡아볼까요? 여기다가 잡아보고 2핀에서는 여기다가 잡겠습니다. 여기다 잡아볼까요? 그리고 2핀에서는 여기다가 잡고요. 얘를 이렇게 이어서 동선으로 좀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그라운드를 잡아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선을 여기서 하나를 따고 여기서 하나를 따고 여기서 하나를 따서 세 선의 가닥을 전부 여기다가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그라운드 하는 그런 별점 그라운드라고 할까요? 스타 그라운드라고 할까요?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차이가 있느냐? 뭐 그건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요. 나중에 그라운드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라운드 선을 뽑아서 여기까지 와서 그라운드를 하는 것까지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점, 그다음에 요점, 그다음에 요점에다가 전부 전선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묶고 뭐 싱글 앰프의 경우에 더군다나 이렇게 아주 짧은 거리를 잇게 되는 제가 일부러 이런 동선도 되게 짧게 잡은 거거든요. 이걸 배치를 할때될수 있으면 가장 단거리로 짧게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설계를 할 때부터 그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 점에서 그라운드 점에서 선, 요 점에서 선, 요 점에서 선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여기다가 일점 접지, 즉 스타 그라운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다 동선을 사용을 할 경우에 그 그라운드의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이냐? 뭐 사실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방법도 있다. 또 원래 원칙 자체가 일점 접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스타 그라운드 접지 방식이 원래 좀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납땜을 할 텐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납땜을 할 텐데, 이게 되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더군다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인두에 넓은 면을 대셔야 열 전달이 커집니다. 그래서 넓은 면을 이렇게 대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열이 이렇게 먹은 상태에서, 열이 먹은 상태에서, 여기다 납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렇죠? 납을 넣어주면 납이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먹어 들어가거든요. 스며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며 들어가야 됩니다. 납이 쭉 여기는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꽤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막 납만 많이 넣어주시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납땜을 할 때에 요 바깥에 요 납땜을 한그 터미널에 바깥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어 들어간, 그즉 납이 쭉 안쪽으로 타고 먹어 들어간 것들이 보여야 제대로 납땜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냉납이 생기면서 만약에 그라운드 점에서 냉납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뭐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앰프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험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거를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딱 제대로 접지를 해서 납땜을 해가지고 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완전히 조여주셔야 되겠죠. 얘는 더 이상은 이런 적이니까, 뭐, 그야말로 인정사정 볼것 없이
얘는 아주 꽉 조여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전에 이거를 해봤더니요, 여기서 또 너무 꽉 조이니까 이 볼트가 부러져 버렸어요. 뭐 볼트가 부러져 버릴 정도는 아니지만, 예, 여기를 아주 이렇게 꽉 결속을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얘가 풀려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라운드가 하나 더 필요하죠.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스피커점인데요. 이 스피커점에서 얘도 그라운드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피커점에서 그라운드 선을 따서 일단 요 밑에 구멍에다가 넣어가지고 납땜을 그렇게 해서 그라운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실제로 앰플을 만드신다는 거가 그냥 선만 갖다 이어가지고 쭉 회로대로 만든다고 그래서 좋은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항상 그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하고요. 여기는 이 피는 그래도 그 납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예, 충분히 지금 예, 보시면 녹아 들어갔거든요. 근데 녹아 들어간 상태에서 예, 열을 줘서 얘를 완전히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꼼꼼히 만드셔야 합니다. 이 앰프 하나를 만드는 것도 이게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좋은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될수 있으면 이런 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주 최단거리로 또 예쁘게 만들어 주셔야 되죠. 예쁘게 만들면 소리가 예뻐집니다. 실제로 그 앰프를 뜯었는데 막 선이 엉망이고 지저분하고 이런데 좋은 소리가 나진 않아요. 네, 여기에 가운데 아래쪽에다가 끼워서 여기다가 여기도 역시 납을 쭉 들어가는 네, 납이 쭉 들어가서 충분히 이 납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일단 그라운드를 해뒀거든요. 납땜하시고 이거 누른다고 손대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손대가지고 됩니다. 멍청한 일이죠. 늘 내가 머리가 뭐 항상 나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까지 그라운드 점을 다 잡았거든요. 그라운드를 잡고 이제 얘도 그라운드를 했고요. 또 여기는 꽉 조여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2점에서 1점 스타 접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기에다가 저 여기에다가 브릿지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요 230볼트 출력 나온 데에서 정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잘려져 있는 부분이 여기 써 있습니다. 플러스라고 써 있어요. 이쪽이 잘려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브릿지 다이오드는 아주 용량이 큽니다. 이거 1000볼트에 30암페어인가요? 그런 정도까지 나오는 거고요. 원래는 러그핀이 7핀으로 길어서 하면 하기가 좋은데 얘는 지금 7핀이 생산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5핀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밑에다가 안 꽂아도 됐었군요. 얘는 좀 예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쁘진 않고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네요. 얘를 이 그라운드 잡을 때 얘를 밑으로 하지 말고 밑에 구멍을 좀 남겨둘 걸 그랬습니다. 위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괜찮지요? 위에서 이렇게 붙이고요. 얘도 이렇게 접어서 될수 있으면 닿는 면적을 좀 크게 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납땜을 해줄 겁니다.
압을 아주 순간적으로 쑥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냉남납니다. 냉남나면 험나죠. 네, 냉납이 나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오랫동안 나고 있으면 또다 요듯하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했네요. 네, 이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손님이 잠깐 뭐 택배가 왔는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가지고 잠깐 딴 생각을 하는 사이에 멍청한 짓을 해서 또 사고를 칠 뻔했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지금 요게 플러스거든요. 이렇게 여기 잘려 있는 부분이 플러스인데 요거 반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쇼트 나죠. 쇼트 나가지고 이제 이게 나가버릴 텐데요. 지금 얘가 이렇게 이쪽 플러스가 이쪽 이맨 끝으로 오도록 하시고요. 마이너스 부분은 아고 요 그라운드 점 있죠? 그라운드 점에다가 붙이시는데요. 아직은 납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다가 몇 개를 더 콘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이고 나서 접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붙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고요. 여기 지금 요 나사하고 요 마이너스가 닿는 거는 괜찮습니다. 얘는 어차피 요게 마이너스 접지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대신에 여기에는 납땜을 밑에로 다리를 끼워서 잘 해주시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요 가운데 여기 두 선, 다리 두개 붙은, 예, 여기에다가 여기 230볼트의 교류를 입력해 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따서 다시 입력을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잘 붙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여기다가 미리 납을 좀 먹였습니다. 미리 납을 먹여둔 상태에서 얘를 대고 바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싹 녹았을 때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대주시고요. 지금 요거를 순간적으로 딱 예, 지금 녹았습니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셔야 얘에도 탈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완전하게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력과 출력의 배선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입력과 출력의 배선이 끝났고요. 얘도 예쁘게 쪽으로 보낼까요? 예, 오케이. 이렇게 보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항상 선은 예쁘게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교류가 들어가서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정류가 돼서 얘가 플러스니까 여기서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초크를 붙일 겁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초크를 붙여서 초크를 붙인 다음에 초크에서 나오는 선을 여기로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내면 이제 1kg짜리 저항을 사용해서 1kg짜리 저항을 사용해서 이제 이쪽으로 배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여기에 플러스 전압이 나오게 되니까 플러스 전압이 나오게 된다면 항상 뭘 달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콘덴서 달아야 되겠죠. 콘덴서에 지금 120마이크로 450볼트 120마이크로짜리 콘덴서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는 접지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뭐가 있죠? 여러분 지금 초크가 통과돼 있지 않습니까? 초크는 보통 10L, 20A짜리 쓰겠다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 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역시 이렇게 우선 감아서 그렇죠? 이 러그 핀에 감으셔야 됩니다. 감아서 얘가 완전히 이렇게 밀착이 돼가지고 혹시 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납이 어떤 문제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얘는 붙어 있을 정도가 돼야 문제가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크를 통과했으니까 초크 통과한 다음에는 82 마이크로페럿의 또 콘덴서를 하나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콘덴서를 지금 여기에 예, 지금 450볼트에 82 마이크롯의 콘덴서를 답니다. 여기다가 지금 얘가 마이너스죠? 얘가 마이너스고요.
지금 요 지점으로 나오니까 그 지점에다가 콘덴서를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서 바뀌어 버리면 콘덴서가 터집니다. 콘덴서가 폭발하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아마 집에서 하시다가 터지면은 사모님들이 꽤 좋아하실 거예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에서 막 연기 나다가 터지면은 냄새가요, 엄청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콘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반드시 잘 확인하셔가지고 붙여주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초크는 맨 마지막에 붙일 거거든요. 초크는 무거우니까 뭐맨 마지막에 붙여줄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배선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kg짜리 저항을 달아서 얘에 들어가는 전압도 낮춰주고 얘에 들어가는 전압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스크린 그리드에 들어가는 전압도 잡아줘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얘를 먼저 연결을 좀 해놓고 갈까요? 근데 지금 뭐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작업을 해뒀는데 지금 여기 납땜을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다가 1kg짜리 저항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근데 히터가 아직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히터를 먼저 할까요? 근데 히터를 할 건데 제가 핀 방식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냥 여기다가 바로 붙여서 얘를 지금 직류로 히팅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류 히팅을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험이 난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 직류로 히팅을 해서 직류로 히팅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를 전부 완전히 직류로 히팅을 하려고 하니까 얘를 이거를 워낙에 우리 트랜스 만드시는 장인께서 뭐라 그러죠? 선을 아주 두껍고 종거로 쓰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지금 얘를 이렇게 붙여놨느냐면요. 러거핀을 하나를 안 쓰고 여기다 바로 그냥 브릿지 다이오드를 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플러스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나올까요? 이렇게 달아줄까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기에다가 붙일 생각이에요. 여기에다가 붙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럼 얘 여기서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여기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일 생각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그냥 여기에다가 러그핀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 핀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붙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납이 좀 많이 먹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선이 두껍거든요. 이 전선이 두꺼운 이유가 암페어를 크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원 트랜스를 아주 넉넉하게 암페어를 크게 잡아서 설계를 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에나멜 묻어있던 것들을 다좀 치우고 싶어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도 가운데에다 납을 먼저 먹입니다. 먼저 먹여두고 얘를 이런 식으로 붙이죠. 붙었습니다. 이쪽에 한쪽으로 이렇게 딱 완전히 고정시켜서 붙여놓고, 이쪽은 납을 이렇게 먹여서 이렇게 아주 잘 붙었습니다. 아주 잘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항상 이걸 해봐야죠. 제대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해봐야 됩니다.
자르고요.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게 뭐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선하고 쇼트나면 안 됩니다. 선하고 쇼트가 나지 않도록 조금 더 길게 해줄 걸 그랬네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항상 직류를 바꿨으니까 콘덴서를 달아줘야 되겠죠. 예, 25볼트에 일반 마이크로짜리를 달겠습니다. 아주 용량이 충분하게.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쪽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붙여주시고 여기도 납땜을 하고요. 여기에 얘가 그 쇼트가 나지 않도록 그렇죠? 쇼트가 나지 않도록 조금 더 길게 해줄 걸 그랬네요. 늘 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달겠습니다. 이렇게 달아두고 나중에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고정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여긴 지금 비어 있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잡고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너스는 그라운드 하셔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잡았으니까 마이너스를 그라운드를 또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먹게 두시고 여기에다가 충분히 잘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라운드를 해줄게요. 일점 접지점 아니겠습니까? 일점 접지점에다가 이렇게 그라운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일단 납땜을 할까요? 여기에 지금 가운데 점에 얘가 여러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납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 그 밑에 보여 있는 그래서 제가 자꾸 감으라는 건데요. 밑에 있는 거라든가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핀들이 얘가 제대로 안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오라 감오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원칙을 늘 지켜서 만들어야 제대로 소리가 납니다. 이거 얘도 여기다 붙여서 예, 그라운드를 하겠습니다. 아주 잘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도 예쁘게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이렇게 그라운드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라운드가 됐으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잘라주고요. 여기서 그라운드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플러스가 나올 거니까 지금 여기로 보내는데요. 지금 4번과 5번, 그러니까 12AX7을 쓰시게 되면 만약에 그게 6.5볼트로 점화를 할때 하고 12.6볼트로 점화를 6.3볼트로 점화할 때 하고 12. 6볼트로 점화할 때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제가 6H2N을 그냥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2N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4번과 5번 핀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과 5번 핀을 사용을 하면 직류로 지금 바꿔줬지 않습니까? 직류로 바꿔줬으니까 4번이나 5번 핀한 군데에다가 전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핀은 그라운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라운드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라운드는 사실 어디다가 해도 상관없죠. 자기 그라운드점에다 다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6V6가 얘가 2번과 7번이 히터선이죠. 2번과 7번이 히터선이니까 여기에 2번과 7번들을 여기 2번하고 7번하고 여기 4번하고 5번하고 여기 2번하고 7번하고를 전부 연결을 다한 다음에 그 중에 한 선에다가 플러스를 넣고 나머지 한 선을 한꺼번에 그라운드라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을 하면 그 히터선이 되게 이렇게 편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한쪽 뭐 하나하나씩 접지를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만약 교류하듯이 그렇게 해서 같이 전부 따서 다 붙여놓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는 한쪽은 넣어주고 한쪽은 플러스 전기를 넣어주고 마이너스 쪽은 한꺼번에 접지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시기 편하게 제가 전선의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빨간색하고 검정색하고를 써서 나중에 그러면 빨간선에다가는 플러스 넣어주고 검정색을 한꺼번에 그라운드하면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선을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2번, 그 다음에 7번에서부터 선을 검정색과 빨간색 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4번과 5번으로 보내고요. 또 여기서 다시 2번과 7번으로 보내서 전부 이런 식으로 배선이 끝났습니다. 배선이 끝났고 이렇게 꼬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그 직류로 다 바꿨기 때문에 꼭 꼬을 필요는 없는데 선을 조금 잘그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설렁설렁하게 꼬아봤습니다. 네, 꼬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 지금 빨간색 선이니까 관례상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나오는 직류 히팅의 전원을 5번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검은색 선이 다 있는 그래서 색깔을 바꾸면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것이 마이너스 점인지 플러스 점인지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달리 해 놓으면 빨간 선에다가 플러스를 집어넣고 검은 선이가 아무데나 얘를 그라운드를 하시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빨간 선을 잇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라운드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빨간 선으로 납을 충분히 먹여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좀 기니까 자르고 갈까요? 그래서 잘라주시고 여기 지금 납이 충분히 먹여 있습니다. 납이 먹여 있어서 네, 녹여서 이렇게 완전히 붙여주시면 붙었을까요? 예, 네,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5번 그렇죠? 5번에 붙여주시고. 이번에 납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먹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먹이면 이제 얘는
직류로 히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교류로 하실 분들은 교류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트랜스를 설계하실 때 조금 다르게 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그라운드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라운드점을 잡아줬으니까, 이렇게 그라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핀은 구멍이 아래 위로 두 개가 있어서요. 되게 작업을 하기가 좀 편하죠. 9핀 같은 경우는 핀 구멍도 얇고 작고 또 구멍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하시기가 좀 숙련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8핀들은 구멍이 두 개라서 좀 작업을 하시기가 편하시죠. 납도 이게 과열 납이 여기 붙어 있으면 나중에 제대로 작업이 납땜이 안 되니까요. 잘 씻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예. 이제 아주 잘 됐습니다.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게요. 네, 붙었습니다. 잘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라운드까지 끝났죠. 히터선을 직류로 바꿔가지고 히팅을 하는 방법까지 전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조금 더 배선이 남았죠. 또 얘도 배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는 배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직은 배선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